안녕하세요. 면접과 이력서에 입사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합격 비법 네 가지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공기업이랑 연구원에 합격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입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면접에서도 이 면접 노하우를 합격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 믿고 같이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낼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지원 동기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지원 동기는 변별력이 많이 없는데 형식상이라도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지원 동기를 말하는 방법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난이 분야를 잘한다고 표현하고 이쪽에 실력이 있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다음 공식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